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한양행을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16일 오전 10시 5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01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한양행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다는 점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시장 인지도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토르바, 메르펜, 피콤시, 뭐 유안락스, 에이즈 치료제, 신형 간염 치료제, 항생제, 뭐 타미플루,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 거기에만 안주하지 않고 공장 가동률은 약90% 정도 되고 646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액 대비 R&D 비용은 6%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굉장히 업계 최상위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속 이제 초격차를 벌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한 계속해서, 중앙연구소의 외형 확장 투자 강화하고 신규 설비 들여오는 것과 같이 질적인 성장도 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군포 공장은 매각 처분했는데, 오창 공장은 지금 뭐, 외형 확장 투자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합치려고 하나 봐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될것 같고, 또 수많은 라이센스 계약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앱클론의 면역 항암제 항체 4종을 계약을 했고, ABL 바이오의 면역 항암제 이중 항체를 계약했습니다. 최근에는 AD027이라고 해서 개량된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는데, 좀 요게 이제 되면 이제 고혈압 치료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만 탈모인에게 희소식이 될수 있는 탈모 치료제 AD028이 현재 임상 3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렉라자가 조건부 허가가 됐는데, 요게 이제 완전 판매 허가가 아니라 조건부 허가인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미약품에서 똑같이 이제 폐암 신약 저기 올리타정이라고 이제 조건부 판매 허가 나왔는데,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독성에 의한 피부 부작용, 그리고 미비한 효과. 지금 있는 시중에 있는 폐암약보다 효과는 안 좋은데 피부 부작용도 엄청 나오니까 있을 이유가 없네 하고 그냥 폐기 처분된 거. 그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락냐자가 있다고는 해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배당 수익률 보겠습니다. 0.63 정도 되네요. 그래도 400원씩 현금 배당하고 한다고 하니까 현금 흐름이 그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은 4조 3천억, 발행 주식수는 6,997만 주, 유동 주식수는 5,20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군포공장 매각을 해가지고 그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영업이익 증가한 이유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매출이 증가했고 라이센스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고 유보율은 높기 때문에 사업체 자체가 뭐 어디 휘청거릴 위험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 정도면 굉장히 리스크 관리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이제 주가 상황은 우상향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추세 꺾였어요. 예, 추세 꺾이고 이제 밑으로 내리꽂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한번 요 지지선 한번 그려주면서 여기 저항선 한번 뚫어주는 모습, 오늘 저기 시원하게 한번 뚫어주면서 요 위로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 다시 이제 반등을 할 모습, 그런 움직임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은 우하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밑으로 좀 꼬꾸라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유한양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그 무료 종목을 활용하실 수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런 이제 안내 문구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X 누르고 이제 초록색으로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면 요 아래에 그동안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쭉 계속해서 무료 추천을 해주신 거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소장님께서. 자, 07시 44분에 이미 이제 안내 문구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어떤 그런 공지사항들, 그리고 좀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전일 미국 증시, 뭐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적인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경남 스틸, 뭐 현재가 26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 뭐 1차 목표가 경남 뭐 9시 4분에 경남 스틸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일 추천 매수가 26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1.9% 뭐 상승했습니다. 경남 스틸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이제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이제 소장님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이제 댓글 리딩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